안녕하세요. 유방외과 전문의 이양민, 산부인과 전문의 유지연입니다. 네. 아, 오늘 이렇게 또 산부인과 선생님이랑 같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께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 수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사실 이건 제가 많이 궁금한 건데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이제 여성분들 여성 호르몬 수치를 체크를 종종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느 날 너무 갑자기 높게 나왔다. 그래서 유방암 위험성이 있으니까 유방검사를 해봐라 하면서 저희한테 많이들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늘 궁금했어요. 그게 산부인과 선생님의 입장에서 어떤 그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제가 안 그랬어요. 내가 안 그랬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높다라는 기준이 저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아니니까 그냥 이제 그 검사지를 가져오면 거기에 뭐 배란기 때, 네, 뭐 난포기 때 막 임신 시에 폐경 시 이렇게 돼 있고 기준에 보이는데 뭐 한 350만 이렇게 돼 있으면 정상 범주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데 높다고 얘기를 듣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성 호르몬이 높다라는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좀 해주셨으면 우선은 좋겠어요. 선생님이 지금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검사 결과지에 보면 네. 시기별로 네, 네. 달라요. 네. 보통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은 배란기나 배란기 전이나 배란기 후나 아니면은 생리 전이나 아니면은 생리 직후나 아니면 폐경 전이나 폐경 후나 완전 수치가 정말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수치를 볼 때 산부인과 의사들은 생리 언제 했어요? 이거를 묻거나 아니면은 지금 생리가 최근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거나 아니면 또 호르몬제를 먹거나 피임약을 네네. 먹으면 수치가 또 달라져요. 그런 걸 다 그러면 생각을 해서 네, 그러니까 검사 결과지를 네. 봤을 때 지금 수치가 이러긴 한데 최근에 먹는 약, 뭐 피임약 아니면 최근에 뭐 생리 양상 등등등을 확인하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이 받아보신 환자분들은 그 최고 수치, 뭐 350이든 400이든 넘었을 때 진하게 표시된 그때를 말씀하셨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오시면 아니 이 정도면은 뭐 지금 오셨을 당시에 뭐 생리 직전이니까 좀 올라갔겠죠. 맞아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잘못했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시기에 따라 그러긴 하는데 보통 배란 전에 조금 일시적으로 피크를 치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그러면 이제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보통 저희는 이제 초음파를 보니까 너무 높아지면 간혹 난소의 혹 중에 막 이렇게 호르몬을 분비한 애들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런 혹이 있는지? 근데 초음파를 봤더니 너무 깨끗해. 네. 그러면 우선 저희는 유방검진을 젊은 분들의 경우에는 유방검진을 얘기하기보다는 생리 한 몇 번 하시고 좀 다시 한번 검사해보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젊은 분들한테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생리가 불규칙한 40대 후반, 50대 초반 오시면 선생님 전폐경인가 봐요. 그리고 이제 저 호르몬 좀 확인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아무 생각 없이 피검사를 하죠. 근데 보통은 폐경이 되면은 여성 호르몬이 떨어진다. 그것도 맞고 떨어지는 게 맞는데 그게 어떤 시점에 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요. 완전히 폐경된 시점에서 보면은 여성 호르몬이 거의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정말 낮다, 많이 낮다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폐경 이행기, 그러니까 정상 생리 기관과 폐경 그 사이 기간이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한데 그 사이에 어떤 식의 검사를 하면 꼭 저희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난소가 열심히 막판에 이렇게 스퍼트를 하고 있는 거야. 그거 쭉 짜서. 쥐어 짜는 거죠. 네. 그래서 호르몬이 정말 피크를 치는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때 저희는 이거 진짜 큰일 난데요. 그러지 않고 그런 분들의 경우에도 진짜 난소랑 뭐 자궁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런 분들한테는 더더욱이나 더 한번 다시 검사해봅시다. 그러면 나중에는 낮아져 있고 괜찮아지실 거예요 하는데 그 나이 때는 원래 또 유방 검진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 검진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죠. 그렇군요. 요것 때문에 유방암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 하지만 그래도 내 몸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차 한번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폐경 전후로 해서
여성 호르몬이 피크를 한번 치게 되면 그 유방 통증도 많이 맞아요. 일으키잖아요. 네. 그러면 통증도 있고 그러면서 제 산부인과 선생님이 혹시 유방암 있는지 확인해 보시라고 많이 오는데 그거는 호르몬이 일시적으로 올라가 있는 걸로 유방암이 많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대신 올라가 있는 상태로 오래 지속이 되면 유방암의 원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선생님? 네. 네. 불안해하지 마시라고 오늘 영상 준비를 했고요. 유방외과 이양민, 산부인과 유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